숫자 그대로 돌과 그리고 차를 마시면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희들이 그 차와 수석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점이 이제 세상이 너무 각박하게 빨리 돌아가니까 한 박자 쉬어가자 또는 그옛 어르신들의 그 풍류나 또는 그 여유를 즐기면서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서 세상에 좀 알려보자 그런 의미로 하는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창립은 2007년도부터요, 모여서 모임을 시작했고, 장소는 그 지금 전주시 경원동에 있는 선각사라는 그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김세견 화백님의 그 화실 농다정인데요, 거기서 지금 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여기 장소는 한옥마을 공예품 기획관입니다. 그 기획관에 기획실이라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석과 차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임을 하게 됐고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제 보면 거의 뭐 수석을 조금씩 아신다거나 또는 차를 조금씩 마시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시는 그런 분야,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시시는 분은 수석을 보는 관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